365일 24시간 진료하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 수술 전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배를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네. 구멍만 이렇게 두 개 들어가지고 네, 네, 하는 거예요. 네. 조그만 구멍 두 개. 네. 상담을 마치고 수술 전 준비를 하는 수의료진. 어떤 수술이 진행되는 걸까요? 오늘 오신 보호자님은 아이한테 좀 통증이 덜 가는 덜 침습적인 수술을 알아보시다가 일반적인 개복 수술 말고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 병원 알아보시다가 로얄동물 메디컬 센터에 오시게 됐습니다. 복강경 수술이란 복부나 흉부를 절개하는 대신 약 1cm 내외의 작은 구멍을 뚫고 복강경을 집어넣어 내부를 보면서 환자의 생체에 최소 침습적으로 진행하는 수술입니다. 혈액 채취와 엑스레이 촬영을 마친 반려견, 수술 전 반려견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기본 검사라고 하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수술은 마취를 동반하기 때문에 혈액검사에서나 엑스레이 또는 초음파에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마취 가능 여부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질병이나 아이의 상태 같은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수술이 가능하면 그 뒤에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노령 이상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초음파를 확인해서 자궁축농증이 이미 있거나 아니면 자궁이 어느 정도 부어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복부 수술을 한 경력이 있어서 복부에 어느 정도 조직끼리 유착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개복 수술이 복강경보다 더 권장될 수 있습니다. 마취 전 검사는 동물이 마취, 수술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마취 전 검사와 더불어 초음파 검사를 통해 복강경 중성화가 적합한 케이스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에서 8세 이상 중노령 동물에는 여러 질병이 잠재돼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더 중요합니다. 수술 전 절개 예정 부위의 털을 제거하고 수술실로 향하는 반려견. 복강경 수술 장비는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내시경과 복부를 부풀려주는 인서플레이터, 그리고 겸자와 전기메스, 지혈봉합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중성화 수술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일반적인 개복 수술이 아니라 복강경으로 수술을 진행했고요. 일반적인 개복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난소랑 자궁을 같이 떼는 OHE를 하게 되는데 복강경 수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난소만 제거하는 OVA를 하게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카메라 장비하고 또 하나가 복부를 부풀려주는 장치가 가장 중요한데요. 복부에 CO2를 어느 정도 주입을 하고 그 상태에서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난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거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1cm 내외의 두 개의 구멍을 뚫어 복강 내부의 목표 지점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등 쪽에 있는 난소를 일반 개복 수술의 경우에는 찾아서 복강 외로 꺼내가지고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난소 주변 조직을 같이 건드리면서 찾는 과정에서 손상이나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복강경 중성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주변 조직을 건드리지 않고 카메라로 난소를 확인하고 난소를 잡아서 난소 주변부만 딱 절제를 해서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개복 수술보다는 다른 주변 조직을 덜 건드려서 통증이 덜하다고 할 수 있고요.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복 수술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절개창이 작아지고 입원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견이나 입원이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더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복강경을 통한 수술은 개복 수술과 비교 시 최소 절개를 통해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절개창이 작아 감염 확률은 낮으면서 내시경 기구를 통해 시야를 확보해 보다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복강경 중성화의 경우에는 작은 구멍을 뚫더라도 그 안에 카메라를 넣어서 다 보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통증이 적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논문상에서도 일반 개복 수술보다 복강경 중성화를 했을 경우에 통증이 65% 정도로 감소한다는 논문 자료도 있고 저희가 주변 조직을 덜 건드리고
절개창이 작은 만큼 더 감염 확률이나 통증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중성화 수술에 비해 덜 침습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복강경 장비만 구비되어 있다고 해서 원활한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술을 위해 숙련된 수의료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보호자분들께서도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그 난소만 떼는 거에 대해서도 불안함이 많으시고 복강경 수술을 동물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하시는 경우도 많고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수술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강경 수술팀을 꾸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성화 수술의 경우 복강경 중성화에서 절개하는 것보다 절개 부위가 크고 난소와 자궁을 모두 제거합니다. 절개 부위가 크고 조직을 복강 외로 당겨서 제거해야 하는 만큼 복강경 중성화 수술에 비해 통증 및 흉터가 크고 감염 위험도가 높으며 회복기간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복강경 중성화 수술은 난소만 제거하는 수술법인 만큼 익숙하지 않은 보호자들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중성화는 개복 수술해서 난소랑 자궁까지, 자궁 목 앞에까지 떼는 수술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복강경 중성화의 경우에는 자궁까지 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난소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궁이 남아있으면 자궁축농증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자궁에 문제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난소만 제거해도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궁축농증이나 유선종양 같은 호르몬 질환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컷은 피부에 훨씬 가깝게 있기 때문에 복강 내에 있는 장기가 아니어서 복강경으로 하는 경우가 없는데 혹시 수컷인데 잠복호환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미리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복강경을 넣어서 잠복호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복강경 중성화 수술은 절개 부위가 작아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수술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강경 중성화 수술은 숙련된 수의료진이 있는 동물메디컬센터에서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크기에 따라서 장기의 크기도 다양하고 환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장기의 크기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 환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체중이 있는 아이여서 그거에 맞게 난소만큼의 최소 절개를 하고 신속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복강경 중성화 수술은 0.5에서 1.5cm 내외의 부분만 절개하기 때문에 반려견의 수술 후 흉터를 걱정하는 보호자들에게 많이 권장되는데요. 흉터 크기뿐만 아니라 일반 중성화 수술에 비해 통증이 적고 최소 침습적 수술로 감염 위험이 낮으며 회복도 더욱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새 수술 후 봉합까지 마친 수의료진. 아무래도 제일 크게 생각하시는 장점은 통증이 적고 출혈이 적고 입원 기간이 짧고 감염 확률이 적고 이런 장점을 많이 보고 오시더라고요. 복강경으로 한다고 무조건 작게 째서 좋다기보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복강경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다른 내부 장기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복강경으로 수술을 완전히 끝내지 않고 복강경으로 먼저 내부를 확인하고 수술 개복 수술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고양이 역시나 복강경으로 중성화 수술을 할 예정이라는데요. 복강경 중성화의 경우에는 개도 할 수 있고 고양이도 할 수 있고 체중도 고양이도 2kg대까지도 할 수 있고 대형견도 가능합니다. 복강경으로 가능한 수술의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 외에도 만약에 담낭을 적출해야 되거나 아니면 부신 종양이 있어서 부신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방광결석을 제거하는 경우 아니면 유미흉 같은 경우에 그 흉관을 결찰하거나 심낭막을 절제하는 경우에도 복강경으로 가능합니다.
흉터 부위가 작고 회복도 빨라 많은 보호자들이 찾고 있는 복강경 중성화 수술. 특히 대형견이거나 입원이 어려운 경우 복강경 중성화 수술 후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나는 키우는 강아지도 있는데 걔는 절개를 했거든요. 남자 애기라서. 근데 생각보다 상처가 그렇게 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회복하는 것도 빠르겠죠 아무래도. 우리 아이 중성화 수술 복강경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고생했어.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크게 아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 중성화로 난성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40년 전부터 표준 중성화 수술법으로 지정을 해놓기도 했고요. 국내에서도 점차 좀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려고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보호자분들도 이제 사람에서도 복강경 수술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동물에서도 덜 침습적이고 통증이 덜한 방법이 있을까 하고 많이들 알아보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환자, 보호자, 지역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